뭐 어지럽고 자꾸 그 치려고 하니까 잘 보약 먹으면 괜찮을까 싶어가지고. 아, 내가 못 살아. 그 무슨 약인지 알고 드신 거야 지금? 아니 사람은 그 저거 보약 같이 저거 너나 먹을 수 있는 거지. 그걸 갖고 먹으면 그 자꾸 뭐 큰 소리 쳐요. 승현 씨 아직 이사 왔나 봐요. 아, 참 왜 이렇게 조용한 날이 없어. 약 이상 쪼는 것 같아. 개수도 안 맞고. 근데 아빠가 드셨구만 하나씩. 아니 내가 아빠 약 지어준다고 했을 때 그럼 얘기하시지. 그러니까. 엄마 걸 또. 그래서 지금 그 저거 보약 그냥 아빠 더 하고 해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뭐 보고 효과 있으면은 그러면 저 해돌락하면 같이 또 놓으면 내일부터는 같이 놓나 먹어. 둘이 놓나 먹고. 안 돼 안 돼. 보약인데 뭘 안 돼 있어. 혼자 다 먹을래 그래?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불안해지셨네. 아휴 그게 저기 뭐야. 다이어트 식이야. 다이어트 약. 다이어트 약. 오, 사실대로 말하시네. 다이어트 약. 승현 씨도 몰랐잖아요. 차 빼러 간 사이에 말해가지고. 살을 빼야 허리가 안 아프대.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을 지금. 아, 쌈 다이어트 약을 쌈 돈 주고 사 먹어? 다이어트 약으로 바꿨다고. 그리고 자기가 뭐 살지 뭐 살찐 게 뭐 있다고 또 다이어트 약. 여자들은 근데 다이어트에서 예뻐지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이에요. 어 무슨 뭐 자다가 다 나왔어. 왜냐면 살이 찌면 허리가 아프대. 그 어떤 거 그렇죠. 응 그래갖고 엄마가 그렇게 한 거지. 다이어트로. 살을 빼야 된대. 그래 허리가 안 아파.